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북 북동 산간과 동해안에 1에서 3cm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밤부터는 대체로 맑아져서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보름달을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1도 등 영하 2도에서 2도로 어제보다 많이 올랐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안동 6도, 구미 5도, 포항 4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달 뜨는 시각은 대구가 오후 5시 35분, 포항은 이보다 조금 빠른 오후 5시 32분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교복 나눔 장터가 열렸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교복 한 벌을 15,000원이면 살수 있어서 발품을 파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불편을 줄이고 당초의 취지를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는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번호표까지 받아 줄을 선 사람들. 교복을 사기 위해 한 시간씩 기다리는 것은 예산일입니다. 12시 나와서 교복값도 비싸고 좀 굉장히 도움될까 싶기도 하고. 판매되는 중고 교복은 구청이 인근 10개 학교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아 직접 세탁과 수선을 한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 새 제품 가격은 약 30만 원. 하지만 여기선 동복 상의도 5천 원, 하의도 5천 원, 한 벌을 모두 갖추는데 15,000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기증받은 양이 넉넉하지 않아 자기에게 맞는 치수를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다 찼다, 찼다. 인기가 높다 보니 한발 늦으면 허탕입니다. 새 거를 사기보다 좀한 것도 물려받아도 괜찮은 게 많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장터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한 12시 반쯤에 와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줄이려면 학교별로 직접 교복 물려입기 행사를 열도록 하고 또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상서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실 한 개를 이용해서 1년 내도록 상설화해서 현재 교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65일 상설화를 해놨기 때문에 학생들은 언제라도 필요한 교복이 있을 때 거기 찾아가서. 서울과 인천, 부산, 경기교육청 등은 조례를 만들어 교복 나눔 활성화를 위한 행정과 재정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대구시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을 맞아 경상북도는 오는 16일까지를 정월 대보름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특별 경계 활동을 펼칩니다. 감시원 3,300명, 감시초소 360곳, 감시 카메라 112곳을 통해 화재 감시를 하고 헬기 28대를 동원해서 도내 산불 발생 취약지 4,600여 곳과 무속인 등 2만 8,000명도 관리합니다.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도 민속놀이와 들불축제 등의 불을 이용한 대보름 행사,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비해서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12월 대구 경북 지역의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역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은 4,085억 원으로 전월에 2,200여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이 80%를 넘은 3,300여억 원을 차지해 아파트 분양이나 전세 가격 상승 때문에 빚을 낸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오늘부터 운전 중에 영상물 시청이나 조작을 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에 들어간 뒤 오는 5월 1일부터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 중에 자신이 볼수 있는 위치에 DMB를 비롯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영상 표시 장치를 두고 TV 방송을 포함한 동영상을 재생하기만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 안내 영상과 후방 카메라 영상, 국가 비상사태 재난 상황 알림 영상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구시 중구 태평로 1가 대구역에서 1km 떨어진 열차 선로에서 67살 박모 씨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부산 방향 선로가 차단되면서 열차 운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경찰은 박 씨가 선로 위에 누워 있었고 사업에 실패한 뒤 술을 많이 마시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유족의 말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